사람들의 소비가 엄청나게 줄었답니다. 저도 마찬가지고 주변 사람들도 밥 한 끼 굶는 걸 그다 이렇게 크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. 사람을 만났는데 이제 11시 한 반쯤에 만났는데 이제 얘기 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좀 훌쩍 지나갔어요. 어느덧 3시가 됐더라고요. 아무도 점심을 먹자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얘기만 나누다가 헤어졌습니다. 왜겠습니까? 점심 밥값이 부담스러운 거예요. 지금 이 경기 안 좋은 시국에 밥 먹자라고 얘기도 못하고 아 내가 밥을 살게 라는 말도 못하고 되게 빡빡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아무 말 없이 그냥 조용히 그냥 헤어지는 거였습니다. 참 씁쓸하더라고요. 안타깝기도 하고 좀 놀랍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사는 게 이게 뭐지 라는 생각도 들고 좀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. 많은 생각들이 고민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참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뭘 좀 더 준비하고 대비하고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. 참 우려스럽고 염려스럽고 걱정이 더 많이 되었습니다.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요즘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 부담이나 이 스트레스나 압박이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에 뭔가 말을 못하겠더라고요. 그게 지금의 상황입니다. 저도 마찬가지로 참 이제 위축이 많이 되어 있죠. 제가 아는 동료들, 이제 지인들도 뭐 이래저래 소비를 많이 줄였답니다. 하루에 100원도 안 쓰는 날도 있고 아예 그냥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밥은 집에 가서 밥 먹고 그냥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. 이제 더 이상 여유로움이 없더라는 겁니다. 참 서글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좀 걱정도 되고 겁도 많이 났습니다. 왜냐? 우리네 경제 상황이 전부 다 이렇게 안 좋아질까봐 그리고 이제 더욱더 이제 사는 게 힘겨워질까봐 겁이 계속 나는 거죠.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살아가는 이 현실이 더 암담하고 더 빡빡할 것 같아서 더 이제 우려스럽고 더 걱정이 이제 쌓이는 거죠. 한국의 경제도 지금 뭐 앞으로 올해 말이든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좀 나아지고 괜찮아질 거라는 그런 희망이나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고 점점 더 안 좋아질 것이다. 더 심각해질 것이다. 뭐 이런 얘기들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뭐 최근에 마켓컬리나 오늘의 집이라고 하는 온라인 플랫폼도 이제 사람들이 위태위태하다라고 얘기합니다. 신용이 수축이 되니까 신용정책 때문에 TMF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아지고 있죠. 이렇게 험난한 험악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. 어떻게 살 수 있으려나 어떻게 지내야 되려나 라는 걱정과 두려움과 고민들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.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너무 사는 게 어려우니까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지니까 이게 이제 계속 이제 두려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좀 괜찮아져야 될 텐데 좀 나아져야 될 텐데 언제쯤이면 좀 나아질 수 있으려나 괜찮을 수 있으려나 라는 생각들을 조심히 조용히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. 월급이 안 나와서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도 못 받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지고 있고요.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걱정이 계속 되는 겁니다. 이 험난하고 이 두렵고 이 걱정 많은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으려나. 참 나만 그렇고 내가 좀 뭔가를 잘못해서 세상을 잘못 살았나 이런 생각들도 막 들 정도인 거죠.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힘겨워지고 안 좋아질 수가 있나, 한국의 경제가 이토록 안 좋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죠. 앞으로 얼마나 더 안 좋아질까 걱정도 많이 되고요. 마음 단단히 먹고 살아야 되고 좀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쉽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 겁이 덜컥 나는 거죠. 사람들이 밥을 굶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. 여유로우면 아 밥 내가 살게 뭐 이럴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. 저도 그렇고 지인들도 그렇고 그러지 못하며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. 참 많이 막막하고 참 두렵고 참 겁나고 참 앞이 안 보이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시대에 우리는 또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요? 어떻게 살아낼 수 있고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할까요? 그게 막막하고 그게 두려운 겁니다. 희망이라도 있으면 지금은 좀 힘들어도 좀 지난 다음에 괜찮아진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만 하면 좀 그래도 지금은 좀 힘들어도 좀 잘 버텨볼 텐데
앞으로의 삶이 결코 더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 그게 좀 더 우려스럽고 조금 더 염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이 엄난한 시국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좀 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지내야 되겠죠. 그냥 되는 거 없으니까 좀 더 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. 나만 그런 거 아니고 남들도 다 어렵다라는 게 뭐 말도 안 되겠지만 뭐 약간의 위안이 되는 기도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? 앞으로 뭘 하면 지내야 될까? 과연 나에게 좀 나아지는 날도 오기는 할까?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죠. 참 막막하고 참 답답하고 참 우려스러우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.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엄난한 시대를 잘 버티고 잘 견디고 좀 나아지게끔 좀 마음을 먹어야 될 텐데 이랬든 저랬든 좀 독한 마음을 먹고 지내야 될 시기가 지금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우리가 겪고 견디고 참고 해야 될 상황들은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. 누가 뭐라 해도 이 험난한 시국을 좀 잘 좀 견디고 잘 버티고 해야 될 텐데 좀 판단이 안 서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많이 막막하죠. 뭐 이러는 거 보면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얼마나 어떻게 견뎠을려나 어떻게 견뎠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하는 거죠. 이제 오늘 지인은 이제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. 이제 아이들 학원비 관련해서 줄여야 될지 아닐지 뭐 이런 얘기를 뭐 와이프랑 한 적은 없냐라고 묻더라고. 뭐 참 씁쓸하고 참 이제 말 못할 얘기지만 뭐 언제 어느 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야 될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도 하죠. 하지만 뭐 좀 잘 모르겠는 거예요. 판단도 잘 안 쓰고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상황들이 닥치려나 나에게 어떤 각오와 어떤 용기가 필요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. 힘들고 어렵고 이 많은 고민들이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헤쳐나가야 되고 또 이 막막한 이 현실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수용하고 적응해야 될 텐데요. 뭐 지금 이제 씀씀이가 겁이 나서 못 쓰는 거죠. 그게 어쩌면 지금 현재 우리네 일반적인 모습 보통 사람들의 생활인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고 두려워하고 겁내는 모습들이 비단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.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건강을 좀 잘 챙겼으면 좋겠다. 건강 챙기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다 라는 생각도 합니다. 이 엄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어떻게든 좀 잘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가고 극복하고 또 괜찮아질 수 있게끔 또 만들어 가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. 참 두렵고 염려스럽고 겁나는 시대가 지금이다 라고 생각합니다. 아무쪼록 누가 됐든 간에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잘 좀 헤쳐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. 이상입니다.